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렉탈킹의 아시타카입니다. 네, 오늘 악어 배송 포장이에요. 자꾸 악어 포장 영상 찍으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솔트워터 크로커다일의 배송 포장 영상 함께 하시죠. 자, 먼저 필요한 거 악어, 신문지, 테이프, 칼, 스티로폼 박스. 여러분, 스티로폼 박스. 자, 그리고 일반 종이 박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포장 시작. 자, 통을 열어서 우리 악어 친구를 꺼내줍니다. 자, 이제 얘는 또 새 주인을 찾아서 떠납니다. 새 주인한테 가가지고 또 얼마나 안 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제 갈 준비해야 돼요, 이 자식은. 자, 이제 악어를 들어서 여기 넣을 거예요. 근데 여기 넣을 건데 바로 넣느냐? 아니에요. 신문지를 좀 깔 거예요. 자, 신문지. 아무래도 스트롬 박스에 이렇게 신문지를 좀 깔아주면 큰 효과가 있겠냐마는 박스의 조그마한 그 손상과 온도, 습도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문지를 활용합니다. 예전에 동물 포장 때 말해줬잖아요. 우리는 모든 포장에 신문지를 쓴다고. 자, 그리고 뭐냐? 네. 악어! 좁지 않나요? 어쩌라고, 여기서 사는 데가 여기가. 지 이사 가는 데지. 자, 이제 뚜껑. 덮었습니다. 아, 이러면 여러분 하나 궁금하죠? 혹시 숨을 어떻게 쉬나요? 자, 내가 여기 보이죠? 뚫어놨습니다. 다 구멍. 예, 뚫어놨어요. 하나. 여기 음경만은 가 있네. 음경은 너네 음경 기준입니다. 예, 하나 있네 여기. 자, 여기 테이프에서 테이프. 자, 악어 넣은 스티로폼 박스. 예, 테이핑 끝냈습니다. 맞죠? 네, 다음 종이 박스에 넣어야 될까 얘가. 자, 어때? 근데 이것도 그냥 넣나? 아니에요. 신문지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자, 아. 자, 밑에 깔고. 이거 신문지를 좀 신문지 좀 두껍게 만들어요. 두껍게. 그래야 포장이 잘 쓸까 얘가. 자, 대충 깔아줍니다. 섬세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악어라 해서가지고. 왜냐, 요즘 날씨가 좋아가지고 여러분 대충 포장해도 이 새끼들 잘 갑니다. 자, 이렇게. 자, 온도는 별 상관없는데 이 충격 뭐 좌우로 흔들리고 또 막 이렇게 엎어지고 하는 게 조금 염려스럽기 때문에 신문지를 좀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옆에도 때려놓고. 신문지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 막 한겨울에도 괜찮다. 이 정도 포장이면. 밑에 핫팩만 깔아놓으면 겨울에도 괜찮아요. 뭐 침대도 있잖아. 흔들림 없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맨날 하라는 짓. 아, 잠시만. 신문지 두 장을 물에 적셔왔습니다. 아이씨. 물 질 떨어지는 거 보소, 이거 봐. 상관없어요. 자, 이거 왜 할 거냐. 좀 찢어요, 이렇게. 찢어가지고. 강면에 넣어줍니다. 아시타카 사마! 저딴 짓을 왜 하시나요? 조금이라도 습도를 좀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은 단 한두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가 될까, 얘가. 됐죠? 여기 물기도 좀 있고. 숨 쉬는 데 문제 없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 안에 막 고릴라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자, 이제 뭐 할 거냐? 덮어야 될까, 얘가. 좀. 뻔한 거 묻지 말라고. 잠깐, 이리 와. 잠깐, 박스가.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 아이씨. 제가 불닭볶음면은 좋아하지만 여러분. 크림 까르보나라 뭐 이딴 거 얇으신 건 싫어합니다. 이런 거는 여자애들 먹는 거야, 여자애들. 여러분, 테이핑이 다 끝났어요. 잠깐. 아, 음영됐다. 이거, 쓰레기 같이 넣어 보낸다는 거 깜빡했다. 큰일 났네. 뭐가 문제냐? 내가 보냈는데 이러면 또 우리 쓰레기 봉투 써가지고. 아, 진짜. 짜증납니다, 여기. 영상 끝낼래요, 그냥. 이상, 솔트워터 크로커다일 배송 포장한 아시타카입니다. 감사합니다.